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때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러나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암 환자의 경우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영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단백질. 단백질은 조직 재생과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. 암 환자들은 치료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. 단백질은 육류, 생선, 달걀, 콩, 두부 등 다양한 음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항산화 비타민.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, E, 베타카로틴 등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과일과 채소, 오렌지, 레몬, 브로콜리, 당근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오메가3 지방산.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PCOIL, 씨앗류, 아마바, 호박, 참깨 등은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엽산. 엽산은 적혈구 생성과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로 인해 빈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엽산 섭취가 필요합니다. 엽산은 녹색 잎채소, 콩류, 아몬드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비타민 D.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부 연구에서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일찍 아침 태양빛에 노출되거나 요구량이 부족하면 보충제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수분. 수분은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수분은 체내 독소 제거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탈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상의 영양소는 암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들입니다.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와 영양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건강한 식단과 영양제 복용을 통해 암과의 싸움을 더 힘차게 이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